그럼 오늘 이제 한돌이랑 이렇게 둬봤는데 아, 이 점이 너무 제일 힘들었다 뭐 이런 점이 있을까요? 둬보면서 느끼면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. 일단은 네.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네. 바둑판 앞에서 네. 든 적은 없지만 네. 아무래도 바둑판 앞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네. 외로울 것 같아요. 아 외롭다. 왜냐하면 이제 앞에 있으면 네. 이스라엘 사범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. 사람의 이제 뭐 숨소리라든지 네. 아니면 액션을 볼 수도 있고 그쵸.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고 그쵸. 네 거기를 이제 찔러갈 수가 있는데 그쵸. 아무래도 벽이랑 이제 두잖아요. 그쵸. 근데 벽이랑 두니까 네. 좀 외로울 것 같아요. 아 외로울 앞에 사람이 것 있긴 있지만 아. 네. 외로울 것 같습니다. 뭔가 외로운 싸움일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네.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, 나름대로 이 한돌한테는 어떻게 둬야 진짜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?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도보 본인 생각 일단 인간한테 봤을 때는 그 슬기 착오를 네. 이제 착각이라고 하죠. 아 그쵸 그쵸. 근데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버그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버그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어떠한 정석일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어떤 모양일 수도 있는데 네. 그 버그를 찾아가서 찔러가는 편이 아 네. 일단 오늘 김수 프로가 예, 인공지능 한돌과의 대결에서 해본 국후 소감에 딱 이거네요. 예 버그를 찾아라. 예 일단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려면은 버그를 찾아라. 예, 이게 정답이라 합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 예, 이제 예.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나는 이제 인간끼리의 대결에서도 예.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쵸? 예를 들어 이제 네. 끝내기가 약하다. 네. 그러면 이제 끝내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. 조금 이제 물러서 주더라도. 그렇죠. 근데 인공지능도 약간 그런 개념이죠. 아, 인공지능도 약간 그런 개념이다. 예. 근데 이세돌 구단도 이제 접바둑이잖아요. 일반 그쵸, 그쵸. 호선바둑이 예, 아니고. 두 점에. 근데 또 이제 제가 접바둑을 인공지능이랑 둬봤는데, 네. 쉽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, 예, 왜? 저희 이제 프로들 입장에서는 네. 저만 해도 이제 접바둑을 둬본 지는 거의 한 몇 년 될 거란 말이에요. 네네.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. 그쵸. 어떻게 둬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아. 근데 접바둑에서는. 접바둑에서는. 근데 이게 일단 기분상은 네. 이게 뭔가 싶어요. 아~ 왜냐하면 접바둑을 제가 이제 접어만 봤지. 그치 그치. 직접 접혀본 건 이제 워낙 오래됐기 그치, 때문에. 그치 그치. 약간 뭔가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다 보는데 두다 보니까 바둑이 져 있어. 약간. 네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을 다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중심이 일단 흔들리면 안 되겠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지만 유리하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바둑을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. 그렇죠. 접바둑에서 네. 그 모양에서의 최선을 찾는 게 네.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. 이제 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둬도 좋아 보이거든요. 그쵸. 근데 그 모양에서의 네. 최선을 네. 찾아서 네. 그렇게 두어 가는 편이 좋지가 않을까. 근데 바둑이 저는 어떻게 보면 네.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,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네. 왜 그러냐면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그쵸? 자기 실력을 다 못 보여줄 수.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심리 오히려 위축이면. 이제 심리가 좋으면은 그쵸? 더 이제 보여줄 수도 있기 맞아, 때문에. 맞아, 맞아. 예. 네. 그런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. 그러니까 게 또... 이게 그러니까 심리 바둑이 심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공지능 같은 그 심리 싸움을 할 수가 없어. 네. 그래서 이제 벽이랑 싸우고 있는. 그러니까 예.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